네, 안녕하십니까. 팻맷입니다. 이번 시승하게 된 차량은 푸조 2008 GT 차량인데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푸조 강남전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종환 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여기가 주차장이라서 또 무슨 행사를 하네요. 빨리 바로 주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후방 카메라 화질을 보면 네. 썩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또 프레임 이질감이 있거든요. 뭐 좀 이렇게 살짝 끊기는 건 어떻게 보면 그건 다소 아쉽다고 할 수 있지만 근데 버튼을 눌러보면 이렇게 준뷰로 해서 자세히 또 볼 수 있어요. 그거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뭐 솔직히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게 광각으로 해서 후방 카메라가 나왔는데 뭐 어떻게 보면 말씀 주셨던 대로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인정하는 부분이지만은 이제 후방 카메라는 어쨌든 뒤에 있는 사물을 인지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크게 뭐 이면은 많이 주지는 않았습니다. 네, 저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그냥 주차도 잠깐 하고 그렇잖아요. 네. 솔직히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스포츠 모드일 때는 저희가 조금 더 RPM을 높이려고 얘가 진동 소음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상승될 거예요. 예, 네, 그게 있더라고요. 네, 표준 모드에서는 확실히 정숙한 편인데. 솔직히 정말 절전에서는 엄청 무거워요. 이게 지금 밟았는데도 좀 중간 악셀 밟았거든요. 원래 중간이면은 팍 나가고 좀 그런 게 있는데 무거워요. 근데 확실히 좀 그냥 편안한 주행 있잖아요. 네. 편안한 주행, 좀 무난하게 주행하고 싶다. 그러면 절전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안정감 있고. 이제 절전 모드를 했을 때는 이제 저희가 복합적으로 나오는 17.1보다 조금 더 상회하는 이제 연비가 좀 나오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공인연비 이제 받은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17.1이 표준 모드 기준으로 일반 모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연비를 좀 더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절전 모드를 하시면은 확실히 좀 더 많이 세이브 되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DJ라 연비도 좋은데 어떻게 보면은 더 절약할 수도 있네요. 혹시 뭐 3D 계기판 이런 시안성이라든지 이런 건 어떠신 것 같으세요? 3D 계기판을 보면 그 마치 입체 안경을 쓴 듯한 그 속도계가 특히 저한테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앞에 보면은 지금 영화 마치 그 감상하는 듯한 네네. 그게 느껴져가지고 이거 생각해보니까 예전 제네시스 G17 이전 모델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 거기에도 이렇게 있었거든요. 네네. 저도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차가 좀 스포츠를 지향하는 그 느낌이구나 하는 그게 있어요. 사실 푸조가 스포츠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508 제외하면은 그렇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푸조가 이제 내세우는 거는 항상 푸조다움이라는 게 있어서 일반 SUV 같은 경우도 최대한 이제 무게 중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안쪽으로 밀어 넣으려고 했고 그다음에 좀 낮추려고도 최대한 좀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뭐 본네트라든지 뭐 트렁크 이런 부분은 이제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해서 최대한 전륜 구동의 이제 약점인 앞에 있는 프론트 무게를 좀 빼는 것도 많이 좀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스포츠 모드를 뒀을 때 블로그 하던 시절 5008이랑 3008을 타봤었거든요. 패밀리 SUV임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가속력을 붙더라고요. 펀치감도 엄청나고 두 얼굴을 가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사자가 이제 기다렸다가 딱 정말 딱 준비됐을 때 딱 튀어나가는 그런 느낌. 그 맹수. 맹수 같은. 이 이미지 딱 사자잖아요. 네. 이쪽 모드도 저희가 이제 준비되어 있고 다이얼이나 주행 최소 모드 이런 식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냥 고속 주행할 때는 주행이 나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엔.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차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인식을 하면서 앞에 있는 차선까지 이제 인식을 합니다. 최소 모터 같은 경우는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시고요. RPM이라든지 이런 건 다 사라지고 네, 복잡하지가 않더라고요. 대신 3D 그거는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차라리 뭐 주행이나 다이얼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다이얼에서 이제 이걸 볼 수 있으니까 다이얼이 어떻게 보면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다이얼이 마음에 들 수도 있어요. 표준 모드는 그냥 제 일반 타는 승용차 기준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별 다른 건 없을 것 같고 이 차량이 또한 직렬 4기통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4기통이고 1600cc 맞죠? 1500cc 디젤 터보 엔진입니다.
거의 뭐 1600cc 가까이 간다고는 들었는데 뭐 네네. 모르겠지만 저도 공부는 많이 해야 돼가지고 이제 푸조가 거의 2000cc는 안 만들잖아요 얘네들이 되게 지금 일단 최고 이제 배기량이 2000cc로 이제 프랑스 내에서도 이제 그 이상은 세금이 많이 내기 때문에 2000cc로 거의 제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들 대부분 보면은 네. 다 1500cc 맞춰서 들어오는 이유가 그렇죠. 그래서 1500cc나 아니면 뭐 2000cc 근데 이제 특히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배기량이 더 작고요 1.3 뭐 테크 엔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배기량이 조금 더 디젤보다는 좀 더 낮습니다. 대신 이제 터보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배기량이 뭐 비교를 했을 때 많이 딸린다는 느낌은 크게 받지는 않지만 그냥 충분하다 그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확실히 유럽은 환경 규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잖아요. 나는 네. 정말 오리지널 프렌치 차량인 시트로엔 같은 거를 혹시나 보신데 된다고 하시면은. 정말 그 간단한 거는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지금 푸조 같은 경우도 여기 센터 콘솔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게 되면은 이쪽 라인을 보시면 되게 간단하게 이제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 이제 단조로움을 이쁘게 이제 토벌식으로 해서 약간 전투기 코핏을 타듯이 좀 피아노 건반이라 부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대부분 피아노 건반이라고 많이 부르시죠. 센터 페시아 하면은 그래도 208에 비하면 커졌네요. 좀 약간 다소 커진 그게 보이는 네. 것 같아요. 물론 조작은 터치식이라서 터치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수납 공간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배터리 무선 충전기 같이 지금 핸드폰 켜져 있어가지고 고프로 때문에 네 충전이 되네요. 여기 네. 무선 충전기 여기 있고 여기 위에는 무선 충전 패드 아래는 이제 수납 공간 수납 공간도 있고 컵홀더도 여기 있으니까 공간 활용성 면에서는 굉장히 편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2008이나 208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하게 서울 근교라든지 이제 출퇴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세컨카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뭐 마실 장 보실 때 이제 간단하게 이제 편안하게 주행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디젤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08 특히 이거는 17.1이라는 복합 연비를 엄청난 우수한 이제 연비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정말로 제 출고 고인 중에 한 분은 뭐 전주라든지 이렇게 장거리 이제 운행하신 분들한테 정말 이제 기름값 세이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안 그래도 이게 소형 SUV잖아요. 네. 좀 그렇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마실용 저도 이제 집에 트렉스가 있거든요. 네. 어머니 차로 쓰고 있는데 네. 이런 소형급만 해도 마실용 쓰기에도 좋고 좋죠. 아니면 좀 장거리 그렇게 뛰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일적으로 이제 보통 이제 고객님 혼자나 이제 두 명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해서 일적으로 왔다 갔다 장거리 운행하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되게 적합하다고 보실 수 있죠. 생각을 해보면 208 사느니 좀 더 보태서 2008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용기가 좀 있어야죠. 그런 건 스포츠 모드를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스포츠 살짝만 밟아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RPM이 네. 좀 다소 높아진다. 네. 그것 때문에 좀 살짝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스포츠 모드를 하시게 되면은 RPM도 약간 소폭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러다서 엔진 같은 것도 조금 더 소음이라든지 이런 게 약간 액티브가 살짝은 섞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스포티한 음색을 들려주는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스포츠 모드를 놓으실 때가 조금 더 이제 푸조에 있는 그 즐거운 드라이빙이 조금 이제 녹아들어졌다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스포츠 모드가 많이 이제 사용하시는 버튼은 아니시기 때문에 가끔씩 이제 기분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재밌으실 것 같아요. 푸조는 패밀리 SUV니까 웬만해서는 많이 쓰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저 같아도 지금 당연히 시승이기 때문에 쓰는 것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잘 나가더라고요. 답답하지 않고 지금 쫓아가는 속도 있는데 이제 시승을 하시면 고객님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이제 1.5리터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밟으시면 생각보다 잘 나가더라고요. 생각보다 터보잖아요. 그렇죠. 터보 엔진인 만큼 좋은 것 같아요. 자연흡기에서는 맛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제 차도 2000cc 가솔린 자연흡기 타고 있는데 진짜 이거 저희 차를 이제 타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운전을 특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재밌는 게
이 핸들을 잡으면 옛날 이제 게임 핸들처럼 많이 생각하시죠. 육각형 네. 디자인이어가지고 저도 이게 이제 D컷은 봤거든요. 네. 육각형 디자인 보고 어우 뭔가 좀 특이하네요. 프랑스 차들이 좀 특이한 걸 많이 만드는구나. 네. 그런 것 같아요. 이 콕핏 디자인만 해도 다 특이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흥미로워요, 너무. 또 그래서 궁금증을 더 알아가고 싶고 맞습니다. 프랑스 문화를 더 보고 싶죠. 네. 이게 이제 요즘 추세가 다들 이제 독일 3사 쪽으로 많이 이제 기울어지고 우리나라 차량들도 이제 독일 차스럽게를 많이 이제 추구를 하면서 디자인도 그렇게 변화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프랑스는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의 이런 자존심이 어떻게 아직도 좀 남아 있는 게 있어서 프랑스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최신 디자인으로 이제 만들기 시작해서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차량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유일무이하게 좀 이런 독특한 이런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보면은 이건 카본 같이 생겼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렇죠. 옆쪽은 플라스틱처럼 이렇게 소재가 되어 있지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많이 만드시는 분들 이런 건 이제 우레탄으로 되어 있고요. 또 보면은 여기 그린 연두색 스티치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GT 라인에 들어간다고 하셨죠 아까 전에. 네 맞습니다. 아 이거 보면은 현대 N9이 빨간색, BMW는 파란색 이거 M 색상 이렇게 같이 있고 이제 푸조는 연두색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좀 맞습니다. 얌전한 스포츠 그런 느낌? 네. 지금 현재 이제 국내에선 출시되고 있지 않지만 유럽에서 출시하고 있는 이제 508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제 고성능 버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연두 색깔이 포인트가 많이 들어갑니다. 아, 508 디자인은 완전히 좀 스포츠 지향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508을 잠깐 타본 적이 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 되면 시승해 볼게요. 그것도 네. 굉장히 재밌어요. 그런데 요 보면은 이거는 그냥 똑같은 직물인데 블랙으로 들어가 있다는 점은 잘 포인트 중 하나예요. 네. 솔직히 회색 색상이면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GT 라인인데요. 네. 당연히. 자, 여기서도 잠깐 저속 일단 한번 쫙 밟아 볼게요. 진짜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생각해 봤을 때. 근데 엔진 소음이 좀 RPM이 높을 때 다시 이게 들린다는 점 어떻게 보면 좀 흠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스포츠 모델 때는 액티브가 좀 더 터져서 조금 더 소리가 더 커지는 것도 있어요. 좀 이게 그럼 지금 가상 사운드가 탑재되어 있는 건가요? 살짝 섞입니다. 살짝. 아, 살짝 섞여요? 진짜 약간 후추 살짝 뿌리듯이 약간 살짝만 주고요. 막 심하게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표준 모드로 똑같이 밟았을 때 소리가 좀 달라요. 그럼 표준 한번 밟아볼게요. 표준에서 살짝 밟아볼게요. 살짝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준이랑 확실히 차이가 틀려요. 네. 표준에서는 이게 좀 더 정숙하죠. 그냥 살짝 정숙하면서 그냥 제 차 타는 거와 비슷하네요. 네. 다시 스포츠를 스포츠. 자 차이가 있죠. 여기 네. 보시면요. 자 차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내가 즐겁게 이제 소리를 들으면서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스포츠를 하시는 거고요. 나름 젊은 사람들 취향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과한 걸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다소 이게 듣기 좀 싫으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방어 지향적이거든요. 그런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런 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정말 네. 괜찮아요.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거죠. 이게 좀 싫으신 분들은 그냥 표준으로 조용히 가고 저같이 좀 약간 밟고 싶다 그럴 때는 스포츠 그냥 GT라고 붙여져 있는데도 가속감은 또 밟고 싶게 만들어지네요. 물론 공도라서 조심은 해야죠. 여러분 여긴 공도예요. 서킷이 아닙니다. 전기차는 그럼 엄청 잘 나갈 것 같은데요. 전기차 잘 나가죠. 208만 해도 엄청 잘 나갔잖아요. 그렇죠. 뭐 다음 시승차 그거라는데 궁금합니다. 기대해주세요. 이게 또
2008 같은 경우는 먼저 뭐 살짝 스포를 해드리면은 전기차에 맞춰서 이제 하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배터리가 다 이제 깔려 있고 공간도 이제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이제 푸조에 있는 토션빙 같은 경우에는 일자로 이제 바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쪽 공간에 배터리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푸조가 전기차만큼은 508처럼 멀티링크 방식으로 해서 링크가 이제 걸리게 되고요. 그래서 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부드러운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2008 지금 디젤을 탑승하고 있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코너로 돌아왔을 때 앞머리라든지 이렇게 휙휙 돌아간다는 느낌이 있는 반면에 이제 2008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핫템포 칩시고요. 조금 더 부드러운 세팅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2008하고 이 전기차 2008하고 비교 시상하면 되게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아... 디젤 정숙성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디젤 정숙성에 비하면 물론 뭐 독일차 폭스바겐 독335 BMW나 벤츠 아우디 그만큼의 정숙성은 아닌 건 뭐 솔직히 말하자면 전 그래요. 그런데도 이게 결국 듣기 싫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답답하고 아 소리 듣기 싫네 아 소리 신경 쓰여 이런 게 없어요. 정말 말씀드리자면 네. 무엇보다 디젤 기술이 좋은 건 아니까 네네. 그거 생각하면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야 모르실 수 있는데 저같이 이제 푸조 좀 둘러본 사람에게는 디젤 기술이 좋으니까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돼요. 이제 2008 모델 같은 경우 이제 사람마다 뭐 다르긴 하지만은 표준 모드라든지 이런 거 사용하셨을 때 되게 생각외로 되게 많이 정숙하다라고 많이 고인들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이걸 또 이제 디젤에서 나오는 요 뭐 지금 스포츠 모드지만 액티브라든지 이런 게 좀 섞여 나오는 요 사운드를 좀 더 좋아해서 그래서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 그러고 보니 시트가 이건 뭐 이따가 외관적으로도 보여주겠지만 알칸타라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빳빳할 수도 있는데 그나마 적당히 넣어줬어요. 알칸타라 뭐 전부 올 알칸타라가 아니라 네. 여기 허벅지나 좀 등 부분 이 정도만 넣어줬기 때문에 네. 장거리 운전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네. 허리가 아까부터 계속 전 한 시간 좀 넘게 운전하고 있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장거리 운전을 하더라도 전혀 피로감 없을 것 같아요. 이걸 생각해보면 지금 소재는 이게 그렇게 고급스러운 소재는 아니거든요. 근데 편안해요. 푹신푹신. 이게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이 시트에만 들어가는 시트가 이제 GT 그랜드 투어에 맞춰서 시트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더 이제 장거리에 맞게 이제 세미 버킷 시트로 해서 이렇게 순정으로 나오고 실질적으로 이제 장거리 투어하면서 너무 진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알칸트라를 다 도입해드리게 되면은 너무 빳빳해서 사람을 너무 고장시키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동을 주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딱 드라이빙 할 때 엉덩이 부분이라든지 허벅지 그 다음에 등쪽 이렇게 해서 진짜 딱 어느 정도 너무 홀딩해서 잡아줘야 되는 부분만 알칸트라 소재를 사용해서 이렇게 딱 편하게 장거리 투어를 하실 수 있게 이렇게 맞춰봤습니다. 사운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정감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서 고속도로 주행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고속 네. 주행에서도 좀 재미있게 주행할 수도 있고. 자, 푸조 2008 외관 한번 볼게요. 특히 데일라이트 쪽에 먼저 눈이 가요. 마치 사자의 그 송곳니를 연상케 하는 그 느낌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스포티 지향을 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 그릴은 좀 마치 벤츠 다이아 그릴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형상화 닮은 것 같아요. 이게 중후한 디자인보단 젊은 사람들 보기에 딱 좋은 디자인이랄까요? 시승 차량 타이어는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4 장착되어 있고요. 휠 디자인은 약간 날카로운 형상 그런 분위기가 있어 보여요. 타이어는 215에 17인치가 장착됩니다. 이제 특히 옆모습이 가장 중요한데요. 유럽차들 대부분이 각져 있지가 않거든요.
근데 전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 트레일블레이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앞라인도 그렇고 이 A필러에서 C필러까지 좀 각져있는 라인이 보면 트레일블레이저를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아니, 농담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레일블레이저 같아요?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느낌이 있죠. 아무래도 각져 있다 보니까요. 그리고 뭐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예. GT 라인 같은 경우는 특징인 게 이제 여기 루프에 이제 투톤 이제 블랙 투톤이 들어가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디자인 쪽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위쪽 라인하고 아래쪽 라인이 이제 블랙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차고가 전고가 많이 좀 스포티해서 낮게 보이는 이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이제 옆에 섰을 때랑 멀리서 저희 옆쪽 측면을 바라봤을 때 느낌을 보시면은 되게 SUV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낮다라고 많이 말씀을 주세요. 아, 예, 진짜 원래 유럽 차들이 진짜 각져있지가 않거든요, 대부분이. 근데 이건 각지게 만든 게 저도 이게 매력 포인트 중 하나인 것 같아요. 5008이랑 3008을 보자면 그 다소 묵직한 느낌보다는 N은 가벼워요. 매력 포인트가 푸조의 매력 포인트인 거죠. 테일 램프가 세 개로 되어 있는 것. 이거 덕분인지 살짝 그 프랑스만의 미래 지향적인 전통성이 보여지는 것 같고요. 자, 트렁크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트렁크는 수동이네요. 제가 봤을 땐 그냥 적당한 것 같아요. 너무 넓진 않고. 그래도 장보기 할 때는 좋고, 아니면 약간 좀, 이게 캠핑, 완전한 캠핑까지는 아니지만, 약간의 뭐 수영장 갈 때라든지, 그런 좀 소풍 갈 때, 그렇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지금 일단 이게 지금 현재 보이시는 게 일반적인 이제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지금 현재 맞춰져 있는 거는 앞쪽에 있는 2열에 있는 시트하고 일직선으로 해서 플랫하게 맞춰져 있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눕히시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차박 해서 매트를 이렇게 까시게 되면은 정확하게 일자로 되기 때문에 어디 레저 여행이라든지 이런 거 가실 때 좀 편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나는 굳이 접어서 레저 역할 이런 거 나는 별로 안 한다, 나는 트렁크에 있는 공간만 좀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요거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걸 수 있는 저희의 이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수분 공간을 좀 숨기고 싶은 거, 트렁크에서 뭐 신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트렁크에서 막 돌아다니기 싫은 것들을 이렇게 안에 숨겨줘서 사용하셔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아니시면 나는 그냥 공간만 원하신다고 하시면은 그대로 안으로 내리셔서 트렁크 공간에서 넓히셔서 이제 넓게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또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이제 앞 시트를 홀딩해서 하도 차박 하기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요즘 레이나 그런 걸로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트렁크가, 물론 이해는 해줘야죠. 수동이라는 점은 그냥 이해해줄 거예요, 저는. 뭐, 물론 손이 제 무릎까지는 이렇게 앉아도 가진 않거든요. 근데 나름 무릎 공간 이렇게 해보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제 얼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머리 공간도 남아가 특히 옆쪽은 걸리거든요. 옆쪽은 걸리는데 머리 앉았을 때 이 천장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부담이 없어요, 전혀. 자, 그럼 앞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트를 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허벅지랑 좀 엉덩이 사이 아주 조그만하게 여기 부분 알칸타라로 처리되어 있고요. 등받이 역시 여긴 그래도 편안하게끔 소재가 모르겠지만 이게 소재가 뭔가요? 요거는 지금 요거 지금 손가락 가리키신 부분에 이제 패브릭 소재고요. 패브릭 소재가 있어서 이게 편안한 것 같아요. 올 알칸타라였다면 만약 빳빳해서 아팠을 텐데 등이 허리가 아프고 패브릭이랑 알칸타라랑 조화가 잘 맞춰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좀 인조 가죽적인 그런 느낌. 소재는 알고 보면 그렇게 고급스럽진 않아요. 근데 아까 전에 좀 장거리 길게 시승했을 때 굉장히 편안했어요, 저에게는. 네, 딜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승 차량은 푸조 2008 전기 모델이 되겠고요. 저는
이따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